제가 여행 갔을 때 가져온 책인데, 여행에서 제가 그린 거예요. 그냥 별거 아닌데 너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예요. 막잘 그릴 필요는 없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내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글 대신 써놓는 건데, 이때는 엄청 위로 높게 뻗은 그긴 나무에 새들이 집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. 그 안에 집들이 있었는지 정말 여러 마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소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. 그 소리랑 그 공간이랑 그 안과 밖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그런 걸좀 이렇게 남겨놓다 보니까 뭔가 새소리에 관련된 작업을 할때 쓰려고 조금 기록을 해둔 거예요. 그때 진짜 엄청 긴 나무들에 이렇게 새들이 엄청 많았거든요. 아름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, 이렇게 넓은 하늘에 넓게 퍼져 있는 새들도 있었고, 잘안 보이죠? 제가 진짜 거의 안 보이게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거기서 만난 어떤 부부? 노부부? 아름다운 노부부도 있었고,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부부가 나무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.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그려놓은 제 여행 노트입니다. 좋았어요. 저는 도시형 인간인데, 자연은 가끔씩 지켜보는 걸 좋아합니다. 자연 속에서 살기에는 도시의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좀 힘들어요. 하지만 자연으로 가지 않으면 또 그것도 힘들어요. 그래서 왔다 갔다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아무튼 저의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이렇게 글씨로 변하게 됩니다, 여러분. 이건 뭘까요? 이렇게 글씨로 쭉 변하고, 큐. 거의 흑백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. 되게 많은 생각을 했네요. 이렇게 해놓고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이 노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노트예요. 가벼워요. 가볍고 이렇게 필요 없지만 이런 게 있어요. 이거 이름별로 주소랑 이메일이랑 써놓는 건데,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사용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제가 부셔뜨려서 연락처가 날아가거든요. 이메일에 저장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인간관계도 정리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에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.